네, 기자 수첩 안지용입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영탁 막걸리에 영탁은 없다? 최근에 이 영탁 씨가 모델로 나서던 막걸리를 두고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요. 요즘 들어서 굉장히 업계에서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상표권입니다. 삼성, LG, 현대 이런 이름들 들으면 누구나 하는 이런 상표, 이 상표들이 갖는 값어치가 굉장히 큰데 이제는 연예인의 이름이나 그룹명 역시 그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영탁 씨 막걸리 이야기를 토대로 그 전반적인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영탁 씨가 모델로 활동하던 영탁 막걸리가 있어요. 근데 제조회사와 영탁 씨의 광고 계약이 종료되면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난 5월 17일입니다. 영탁 막걸리를 만든 예천 양조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 백구영 회장의 이름 끝자인 영과 탁주의 탁자를 합친 영탁 막걸리는 뛰어난 술맛으로 애주가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전속 모델인 가수 영탁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자사 브랜드에 도움이 되었다. 아쉽지만 서로 의견 차이가 커 계약 기간은 종료되었으나 앞으로도 양측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내용인즉 광고 계약은 끝났고 재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근데 이 내용 그 속내 행간을 읽어보면요, 전속 계약이 끝난과 동시에 영탁과 영탁 막걸리 사이에 거리를 두겠다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왜냐면은 그동안은 한 번도 얘기 없다가 굳이 이 보도자료에 영탁이라는 이름, 이 막걸리 이름을 왜 짓게 됐는지를 굳이 넣었거든요. 그 얘기는 괄호 열고 영탁 막걸리는 가수 영탁의 이름을 따온 게 아닙니다. 괄호 닫고 이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영탁의 팬들은 전속 계약 모델이 종료되자마자 영탁과는 무관하게 만든 막걸리라고 홍보하는 것은 얄팍한 상술로 여겨진다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팬들의 주장은요, 영탁 씨가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부른 이후 영탁을 상표로 하는 막걸리가 탄생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니까요. 자, 근데 반면 예천 양조 측은요, 2019년부터 진탁 영탁 회룡포 세 개를 지어놓고 고심 끝에 지난해 1월 28일 영탁으로 상표 출원을 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게 막 싸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일은 선후관계 전후 좌우를 따져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따져보면 되거든요. 미스터트롯에서 영탁의 이름 두 글자를 알린 노래가 바로 막걸리 한 잔이죠. 이 노래를 불러서 대중에게 각인된 날이 2020년 1월 23일입니다. 그 전까지 솔직히 말해서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 저도 몰랐어요. 영탁 씨가 부르게 됨으로써 아, 이런 좋은 노래가 있구나. 반대로 이야, 영탁이 걸쭉하게 노래를 엄청 잘 부르는구나.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낸 거죠. 자, 그렇다면 예천 양조의 영탁 막걸리 상표 출원일은 1월 28일.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을 부르면서 대중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 막걸리 한 잔 하고 싶다라는 댓글이 달고 반응이 나온다. 그 5일 후에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가 출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영탁 씨의 입장이 맞다고 하거나 손을 들어줄 수 없으니까 예천 양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들의 주장대로 진탁, 영탁, 회룡포 세 개를 고민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하고 있던 그 시점에 공교롭게도 영탁 씨가 막걸리 한 잔을 부르는 거죠. 이미 예전부터 고민을 해왔는데 상표 출원 닷새 전에 영탁 씨가 그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막걸리 한 잔, 영탁이라는 이름이 막 올라가죠. 그때만 해도 아직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가 있을 때입니다. 실제로 그때 영탁 씨와 막걸리 한 잔이 검색어에 올라갔어요.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영탁과 막걸리 한 잔이 검색어에 오르니까 이거를 예천 양조에서도 받겠죠?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왔던 건데 이대로 있으면은 저쪽 걸로 뺏길 수도 있겠다. 서두르자 해서 빨리빨리 상표 출원을 해서 1월 28일 날 등록이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게.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 또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팬들이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할 것을 우려해서 영탁의 이름으로 상표 출연을 하는 걸 꺼리거나 혹은 상표 출연 후에는 영탁 때문에
상표 출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영탁과의 거리를 그때부터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업체는 같은 해 4월 1일 영탁과 전속 모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영탁의 생일에 맞춰 5월 13일에 이 막걸리를 정식 출시해요. 이건 누가 봐도요, 이 막걸리를 알리기 위해서 영탁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물론 이거 역시 합리적 의심이죠. 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업체 홈페이지에는 영탁 이름을 돌려달라, 불매운동을 시작한다면서 항의 글이 몇백 개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확산되니까 업체는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탁과 전속 모델 재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탁과 팬들 덕분에 막걸리가 사랑받은 만큼 더는 문제가 불거지지 않길 바란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얘기 인즉, 영탁의 효과를 많이 받고 영탁의 팬들이 막걸리를 많이 샀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녹화를 진행한 이 시점에도 양측의 재계약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습니다. 이 일련의 사태들을 겪으면서 감정적으로 어떻게 서로 부딪힘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결과를 낼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영탁 씨 팬들이 바라볼 때는 영탁 막걸리가 가수 영탁과는 전혀 상관없이 상표 출원이 되고 인기를 얻은 거다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이 상표권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너무나 예민해요. 왜냐면요, 이 상표 그 이름이 가진 로열티, 일종의 권리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인즉 뭐냐면은 핸드폰 두 대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삼성이 찍혀 있고 한쪽에는 전혀 모르는 이름이 찍혀 있어요. 같은 값이에요. 여러분 뭐 사실래요? 당연히 삼성 삽니다. 왜? 삼성폰이니까요. 브랜드 네임, 이 브랜드 파워도 있고 AS, 혹시 이걸 사서 잘못돼도 교환, 환불, 수리가 가능하겠지라는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이 상표권 때문에 연예계에서 분쟁도 왕왕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H.O.T 아시죠? 원조 아이돌 그룹. H.O.T가 2018년에 오랜만에 뭉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공연의 명칭이 2018 Forever High Five of Teenager 콘서트입니다. H.O.T가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의 약자인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하지만 H.O.T라고 불러요. 그러나 이 콘서트의 공식 포스터를 비롯해서 어디도 H.O.T라는 명칭은 쓸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이름의 상표권 권리를 H.O.T 멤버들이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야말로 팬들이 그들을 응원할 땐 H.O.T라고 외치면서 응원을 하는데 정작 그들이 입으로는 H.O.T라고 말을 하거나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H.O.T 상표권은 그들을 발굴하고 육성시킨 연예기획자가 갖고 있는데요. 결국 이 A씨가 이번 이 콘서트를 진행한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해서 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지 요청 및 사용 승인의 건이라는 내용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고 결국은 법적 다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결과가 5월 말에 나왔어요. 이 A씨가 결국은 상표를 무단 사용했다면서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를 했습니다. 재판부 얘기를 들어보면요, 등록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행위가 상표권 등록 무효 판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상표권이 무효로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라면서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좀 어렵죠? 자, 진짜 좀 어려운데 이 앞서서 소송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민사소송과는 별개로요, 이 솔트 이노베이션이라는 공연 기획사 그리고 H.O.T 멤버 장우혁 씨를 상표법,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으나 2019년에 혐의 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표권은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왔을 때 이렇게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또 있어요. 국내 최장수 아이돌 그룹 신화. 이 신화도 장기간 법적 다툼을 벌였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2015년에 신화 멤버들이 상표권을 갖게 됐습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 비스트라는 그룹 아세요? 굉장히 히트곡도 많이 내고 인기가 많았는데 현재 비스트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나요? 그들의 이름은 하이라이트입니다. 비스트 멤버가 고스란히 나와서 원 소속사와 전속 계약이 만료된 후에
멤버들이 다 나와서 그대로 뭉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비스트라고 부르진 못해요. 이유는 상표권은 소속사가 갖고 있거든요. 소속사에서는 그 상표권 사용에 대한 허락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이라이트란 이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팬들 입장에선 그들이 비스트라는 거 다 알지만 그렇게까지 강렬한 팬덤이 아니라면 그들이 하이라이트라고 나왔을 때 비스트와 연관을 못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대목인데 상표권을 가진 권리자 입장에서는요, 그거에 대해서 나의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못하게 막아놓는 거죠. 앞으로 이런 분쟁은 더 많아질 거예요. 사람들이 그동안 떳떳한 나의 권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최근에 이 상표권을 비롯해서 권리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권리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얼굴이 신문에 사진이 실렸는데 그 옆에 여러분의 얼굴이 잠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모자이크 처리가 안 돼 있어요. 이거 초상권 위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 가진 이런 권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사를 할 수 있고 행사를 해야 되는지 보다 면밀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